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미반도체와 메리츠금융지주, 삼성물산과 펜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늘 반도체 쪽 그리고 과치주 쪽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지, 그리고 이 네 개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의 주가 탄력 가장 강하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들어서 반도체와 소위 말하는 저PBR주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엔비디아와 암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AI 반도체의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올해도 이런 실적 강조에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증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런 반도체 섹터인데요.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AI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 성장 섹터라고 하면 2차 전지라든지 다른 로봇, AI 의료 쪽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성장 섹터를 바이오가 아닌 기존에 말씀드린 섹터가 아닌 반도체 섹터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산업재에서 성장 섹터로 반도체를 밸류업하는 그런 리레이팅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도체 섹터에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리아 밸류업, K밸류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섹터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도체 장비 중에 하나의 한미반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있었던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의 HBM 양산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장비주들, 특히 한미반도체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등, 2등, 3등 플레이어 모두 HBM 양산을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된 장비주, 검사 장비들의 실적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미반도체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HBM 관련된 업체로서 TC 본딩 쪽에서의 글로벌 1위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HBM 반도체의 생산량이 높아질수록 동사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갑의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한미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지주업체인 삼성물산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분업단 외 삼성바이오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견조한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가장 부합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 2월 26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안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떤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 이런 우려감을 불식하는 어떤 강제성에 대한 부분 또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나타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로 삼성물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